루게리병이라고 희귀 나치병 예, 걸렸어요.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강아지랑 여행을 하신다고 그래서 혹시나 무슨 사연이 있나 해서 우리 강아지는 쿠키고요 나이는 11살 반 정도 추정되는 나이고요 저랑 산지는 한 9년 됐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몸에 피부암과 유선암이 있어요 동물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려고 의논을 해봤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거의야, 아유 잘한다. 조금이라도 걸어, 조금 걸어. 그래. 본인도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던데. 희귀 난치병 예, 걸렸어요. 루게리병이라고 올 3월까지 치료를 받다가. 뭐 더 이상 가방도 없고 뭐 그래서 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얘랑 같이 추억 쌓으려고 여행 떠나고 있는 거예요. 가자. 아 바람 좋다.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. 응. 그래.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. 조금 쉬었다 가자. 아빠 다리가 저린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마비 증세에 가까워요. 근데 이제 움직이다 보면 통증이 막 올라오거든요. 통곳으로 막 찌르는 느낌. 그러니까 지금도 다리가 그래요. 제가 이 3륜 자전거 산 이유가 그거예요. 다른 이유가 없어요.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. 퍼스트 클래스 승객분께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. 그냥 갑자기 나왔어요. 밤에 자다가 자려고 누웠다가 그냥 얘 데리고 좀 떠나볼까? 하네스에다가 목줄 매가지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처음에는. 하루를 이제 그냥 주변 동네를 걸었어요. 근데 얘가 아파하는 거예요 발을. 피부암이 있으니까 걸을 때마다 짤뚝짤뚝하고 못 걷더라고요. 많이 못 걸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낸 게 너무 불안해요. 힘도 너무 많이 들고 중고 그 판매 앱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자전거를 발견한 거예요. 네가 왜 지는지 이제 이유를 알겠다. 지가 승차감에 불편하니까 아빠한테 컴플레인을 하네. 아이씨. 아. 배가 고파? 응, 맘마 줄까? 네, 맘마 먹고 가자. 알았어, 오늘 맘마 먹고 가자. 짖는 소리가 달라요. 똥 오줌 마려우면 낑낑거리고 배고프면 쿵쿵 짖고. 사장님 김밥 돼요?
아빠 안 보인다고. 아, 들어가시죠. 아니 들어가서 어떻게 먹어요. 얘가 이렇게 지저대는데 난리 나죠. 올라가서 좀 걸어. 너도 좀 아, 움직이고. 야 이리 와. 가자. 얼마 없으신 것 같은데? 한 번에 많이 못 먹어요. 네? 다섯 줄 먹었어요, 다섯 개. 그나마 그래도 지금 식욕이 많이 돌아온 거예요. 식욕이. 집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었어요.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먹고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. 어떻게 하다 인연이 됐어요, 이 친구? 그 동물 구조단체 있죠? 네. 그 같이 제가 활동했었거든요. 개농장에서 새끼를 너무 많이 낳게 해가지고 2년만 동안 다섯 번을 낳게 했대요, 새끼를. 근데 얘를 갔을 때 막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얘는 무조건 내가 데려가겠다. 어?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네.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제 생명권을 잡고 있는 애예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같이 눈 뜨고서 마주하고 인사하고.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 약속한 게 너의 마지막, 세상에서 마지막 이게 나였습니다. 더 갈 수는 있는데 무리일 것 같아요. 무리일 때는 웬만하면 안 움직이려고요. 일단은 보고 있다가 좀 날 좀 저물고 사람들 왕래 좀 적어지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대낮부터 텐트 피고 있으면 그렇잖아요. 어머! 에? 이게 다예요? 예. 이러면 하룻밤 끝. 하룻밤 잡아본 적 딱 없어요. 아 이거 네? 개방형 완전 개방형이라 춥지 않을까 싶은데? 아, 아니요. 괜찮아요? 예. 네. 그때는 그냥 단순 과로인 줄 알았어요. 간단 치료받고 나왔는데 다시 5월 달에 또 한 번 쓰러졌어요. 전혀 진전이 없대요. 가방성이 없대요. 얘 끌어안고 같이 뛰어내릴까? 그러면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. 다 끝나는 거잖아요.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. 아직 제가 살아있으니까요. 살아있으니까.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날짜 받아놨다고 죽은 사람같이 있기 싫어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냥 나온 거예요. 숨이 붙어서 움직이는 한은 좀 뭐랄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행복했으면. 너무 감사해요. 화이팅! 아유, 네,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. 이 정 마음이 너무 따뜻하잖아요. 마음으로 지금 마음으로 갚아야죠.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응원해 주신 만큼.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 있고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.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행복한 기억. 자, 그러면 우리 언젠가 또 웃으면서 또 만나요. 예? 나 그때 건강해서 돌아오길 기대해 주세요. 예? 감사합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예. 오케이, 안녕. 오케이, 안녕. 가자.